가자. 카즈아 likes poems too. 안녕, 여행자 페이먼. 이로도리 축제에 가이드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너일 줄은 몰랐네. 카즈아 don't need a guide. 너희도 카즈아가 손님으로 이나즈마에 돌아올 줄은 몰랐는걸.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나도 의아했어. 하지만 밖에서 떠돌다가 이번 기회에 고향에 돌아와서 옛 친구를 추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 카즈아, 멀리서 봤을 때 뭘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야? 그게 방금 사람들이랑 배에서 내릴 때 갑자기 주변에서 아주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거든. 절대 평범한 승객의 발소리가 아니었어. 고개를 돌렸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다리 아래서 풍덩 소리만 들렸지. Splash. 상대방을 찾진 못했지만 발밑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 Oh, another hint. 카즈아, 네가 준 종이에 혹시 시가 적혀 있었어?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응, 여기. 오키나의 시 마지막에 아카이토를 언급했잖아. 역시 이번 편은 아카이토 이야기네. 이번 이야기는 아카이토가 붉은 도장을 좋아해서 이 이름을 얻었는데 그가 표절한 걸 쇼군이 발견해서 유배됐다는 내용이야. 아, 뭐랄까, 굳이 평가하자면 오늘 건 좀 불길하네. 난 괜찮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나도 전에 막부가 지명 수배를 내린 중범이었으니 이야기 속 아카이토랑 비슷하네. 이야기 속 아카이토는 나쁜 짓을 했다고. 쇼군에게 유배당한 건 자업자득이야. 카즈아랑 하나도 안 비슷해. 이봐. Did Kazuha plagiarize? 참, 방금 너희 친구가 사인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고민이라고 했지? 리월과 이나즈마에는 도장이고 사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괜찮은 생각일지도 몰라. 항해를 할 때 가끔 물건을 조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도장 만드는 건 내가 도울 수 있을 거야. Isn't that not a signature anymore? 우와, 다행이다. 그럼 당장 알베도한테 가서 상의하자. 나도 hand signature anymore. Time for another picture. 알베도, 행치를 도울 방법을 찾았어. 역시 다섯 가선의 이야기가 또 나타났구나. 게다가 이런 방법이 생기다니. 도장이라. 생각 좀 해볼게. 확실히 효율적인 방법이야. 더는 필체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어. 다만 사인이 독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번 신간에서 행추씨만 도장을 쓰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 다른 방법이 떠올랐어. 물론 도장도 그중 일부분이야. 지금 바로 오유정으로 가서 상의하자. 힘내세요, 지목 선생님. 오늘 쓴 글씨는 훨씬 좋아지셨어요. 어제 특훈이 효과가 있었군요. 아, 안 개예요. 손이 저려서 들 수도 없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서예 수업에서 소설 보는 게 아니었는데.
방금 10분이나 쉬셨지 않습니까? 좀만 더 버티세요. 역시 팀장님의 원고 독촉은 우리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하다니까요. 네, 상대하기 어려운 작가님이 있으면 야인님이 결국엔 팀장님을 보내시니까요. 어떡해! 얼마나 못 봤다고 행주가 Look at the book pile. 좀비가 다 됐어! 히라야마씨, 실은 저희가 방금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리월과 이나즈마는 도장을 많이 사용하죠. 종종 사인 대신 쓰기도 하고요. 이 논리대로라면 더 쉽게 사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도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인은 두 부분으로 구성돼야 해요. 우선은 개인 도장입니다. 이 부분은 치목 선생님의 사인을 본떠서 도장을 파면 돼요. 그리고 제가 치목 선생님을 위해 예쁘고 그리기 쉬운 도안을 디자인할 테니 치목 선생님은 모든 책에다 이 도안을 사인하면 됩니다. 네, 가능하겠군요. 작가의 친필 사인이고 미관상으로도 좋을 겁니다. 진짜요? 그럼 전 탈출인가요? No, you still have to stamp everything.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현장 사인회를 포기한 건 작가님이 사인하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사인하면 현장 사인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든 작가님이 비슷한 방법으로 사인하면 치목 선생님의 사인이 어색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괜찮다면 다른 작가님들의 사인도 얼마든지 디자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장 파는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신간 발매회에 가서 has to work. 연락하겠습니다. 백악 선생님이 디자인한 사인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전 필명이 어려워서 사인회에 참가하기 좀 그랬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하겠군요. 잘됐다. 다들 이 방안에 동의하는 모양이야. 며칠 동안 치목 선생님 고생하셨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제부턴 저희에게 맡기고 푹 쉬세요. 사인한 책들은 나중에 야외 출판사 행사에 특별 상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살았어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에 저랑 오노데라 씨가 어려운 상황을 넘길 수 있었어요. 행츠도 이제 자유네. 나가서 바람 좀 쐬자. 오노데라 씨, 발매 변동 사항을 직접 야인님께 전하세요.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오노데라 씨는 돈의 회전이 빠르니까 일 처리만 좀 더 신중하면 앞으로 큰일 해낼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런 걸 보고 전화 위복이라고 하죠? 신간 발매회가 사인회로 변했으니 독자님들도 촉. 오. 아직 시간이 이른데 이제 어디 갈까? 여러분, 드디어 찾았네요. It's Turtle and Benty. 아야카랑 벤티다! 왜 둘이 같이 있어? 실은 방금 이러돌이 축제 행사장에 꽃꽂이 수업 준비를 하러 갔는데 화분대에서 의문의 쪽지를 발견했어요. Again? 마침 이 음유시인님이 옆에 계셨는데 요 며칠 여러분이 비슷한 걸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찾아왔죠. 하지만 이분이 발견한 쪽지는 기존에 우리가 봤던 거랑 좀 달라. 여기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Verses into clear water.' What? 기존에 본 시는 길이가 비슷했는데 이번엔 두 마디밖에 없네. 두 마디뿐인데 제목이랑 붙어있지도 않고 종이 가운데에 쓰이지도 않았어. 글씨의 위치가 마치 두 마디 외에 다른 내용이 더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글의 내용을 보면 종이를 물 위에 놓으면 진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에 고대의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한 고서가 있는데
물에 닿으면 나타나고 마르면 사라지는 잉크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What kind of magic is that? 마침 근처에 물이 있어. 물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Doesn't this count? No. No sewer water. C는 습기가 차면 쉽게 흐릿해졌답니다. 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특제 잉크를 사용하거나 다 쓴 후에 종이에 방수 도료를 칠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제 잉크를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고가 필요했고 도료를 칠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아카이토의 시집은 쇼군께 바치는 중요한 물건이었으니 분명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했을 거예요. 다만 지금 그 표절한 씨는 아카이토의 도장도 없고 글씨가 물에 닿은 후의 상태도 다른 종이와 아주 다르네요. Meanwhile, I'm standing on water. 그러니까 아카이토는 나쁜 짓을 안 했을 뿐더러 모함을 받은 거잖아. 그래, 이게 바로 스미조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리려는 진실이야.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카이토와 스미조메 두 그림의 내용은 정할 수 있겠어. 카즈아 씨, 아야카 씨,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저도 좋아요. 다행이다. 그럼 한 번에 두 장을 완성할 수 있겠어. 이제 이야기 네 편을 다 모았으니까 다섯 가선의 이야기도 드디어 완성이네. Is it five though? 옛날 옛적 이나즈마에 다섯 시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다섯 가선이라 불렀다. 한 해는 스이코가 쇼군에게 시집을 감정받기 위해 천수각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오이노 오키나가 쓴 시편의 한 장이 뜯겨나간 바람에 스이코가 신문을 받았다. 스이코는 죄를 인정했고 전날 밤 주점에서 거하게 마셨다고 시인했다. 그가 취해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름 아닌 아오이노 오키나였다. 이 모든 건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아오이노 오키나는 협박을 받아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집의 한 장을 회수했다. 그는 그자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그저 시의 내용이 옛벗인 아카이토와 관련 있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아카이토도 한때 다섯 가선에 속했었다. 그는 새로운 시를 지을 때마다 붉은 도장을 남겨서 그 이름을 얻게 됐다. 그토록 뛰어난 문인이었는데도 그가 쓴 시 중 하나가 표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아카이토는 유배됐고 다섯 가선은 네 명만 남게 되었다. 아카이토의 작품을 모두 읽은 스미조메는 표절한 시에만 붉은 도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시집을 시냇 물에 담그자 훔쳐온 시의 글씨만 물에 씻겨나갔다. 지나가던 아오이노 오키나는 이를 보고 추억에 잠겨 본 것을 시에 담았다. 그리하여 스이코가 시를 바쳤던 일이 세간에 전해졌고 한 차례 풍파가 가라앉았다.
이야기를 다 읽고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 네셋 다섯 가선에는 쿠로노시도 있잖아? 오. 지금 쿠로노시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다섯 가선의 이야기가 끝난 상황 아니야? 아직도 모르겠어? 야 각설이, 뭐가 그렇게 웃긴데 내가 뭘 모른다는 거야? 페이몬, 사실 기존의 시 네 편에는 쿠로누시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 응? 정말? 사건의 관건은 아오이노 오키나가 시집을 물에 씻는 스미조메를 본 뒤에 쓴 시야. 일반인의 눈에 소녀가 시냇가에서 아카이토의 시집을 씻는 모습은 어리둥절한 광경이겠지. 아오이노 오키나조차 스미조메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그는 그저 추억이 담긴 광경을 보고 옛 친구를 떠올렸을 뿐이야. 다만 아카히토를 모함한 범인은 달랐지. 범인은 그 시를 본 쇼군이 아카히토 표절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까봐 걱정했어. 그럼 범인은 끝장이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오이노 오키나를 위협해 그 시를 찢어낸 거야. 아오이노 오키나를 위협한 녀석이 바로 아카히토를 모함한 범인이구나! 뭐? 범인이 쿠로누시라고? 맞아. 시는 네 편밖에 없지만 다섯 가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시에 나오는 쇼군은 분명 가선이 아닐 테니 남은 등장인물은 그 정체불명의 사람밖에 없지. 너희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됐어. I see. 근데 난 지금 다른 일을 생각 중이야. 다섯 가선의 이야기는 우리 주위에 일어난 일이랑 많든 적든 연관이 있어. 그럼 현실에도 쿠로누시 같은 인물이 있지 않을까? 옆. 현실에 쿠로누시? 그러고 보니 카즈아가 뭔가를 생각해냈을지도 몰라. 카즈아? 그렇네. 카즈아가 조금 전부터 아예 말이 없던데 가서 물어보자. 어, oh, there's still one more picture. 카즈아, 무슨 일이야? 조금 전부터 계속 빈 캔버스 앞에 서 있고 표정도 안 좋은데. 미안해요. 이건 저희 추측이지만 혹시 다섯 가선 이야기 때문에 뭔가 생각난 게 있나요? 뭔가 생각나긴 했지만 그건 저희 가문의 옛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해도 상관없지만 더는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카즈아, 우린 네 친구야. 폐를 끼치다니 당치도 않아. 카에데아라 씨, 실례지만 혹시 생각난 게 뇌전오전과 관련이 있나요? 뇌전오전이 뭐야? 제가 카미사토 아가씨와 같은 생각을 했나 보군요. 이 일은 야시로 봉행과 연관이 깊은데 이걸 모두에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말해도 괜찮습니다. Except by what? 하지만 이 일은 좀 복잡하니 제가 뇌전오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야시로 봉행은 제사와 문화 전승을 주관하죠. 이나즈마의 검 단조 기술도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뇌전오전은 이나즈마에서 검 단조의 가장 뛰어난 다섯 유파였죠. 다섯 가문은 검 장인이었지만 야시로 봉행에서 높은 관직을 지녔어요. 아쉽게도 지금은 뇌전오전에 아메노마류만이 전승되고 있죠. 이 신의 기술은 사라졌지만 다행히 후손이 아직 살아있어요. 카에데아라 가문이 바로 이 신의 후손이죠. 카즈아가 귀족인 것만 알았지 야시로 봉행과 검 단조와도 연관이 있는 건 몰랐어. 오. 아,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야. 이 신의 기술은 증조부 세대에서 몰락했어. 제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무능함에 불만을 품고 젊었을 때 티바트를 유람하며 가업을 일으킬 방법을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에 와서 마지막으로 남은 가문의 저택마저 잃었죠. 저희 오빠는 뇌전오전이 빠르게 몰락했다고 했어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새 가문이 여러 불행한 사건에 말려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 후에 이 모든 불행이
실은 뇌전오선의 멸문을 원하는 누군가가 암암리에 조종한 결과라는 설이 있었죠. 다만 뇌전오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 설은 결국 세간의 뜬 소문으로 취급됐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조부가 젊으실 적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은 저희 카에데아라 일족뿐만 아니라 카미사토 가문이 야시로 봉행에서 차지하는 지위까지 흔들릴 뻔했죠. 다섯 가선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야기가 그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가자!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사건의 자세한 부분은 증명해줄 사람을 찾아야 해. 다들 내일 점심에 다시 여기로 모이죠. 때가 되면 제가 아는 모든 걸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고카센 광장의 인파는 해결됐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다. 이번 축제는 규모가 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 다들 알겠나? 네, 코조 사라님. 오. 안녕 사라. 아, 너희구나. 무슨 일 있어? Nothing. 어쨌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됐어. 그건 내 소관인데 귀찮다니? 텐녀 봉행은 이번 이루돌이 축제에 질서와 치안을 맡았어.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알려줘. 다들 바빠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큰일은 아니야. 요 며칠 보고를 꽤 많이 받았거든. 새치기, 상품 되팔기, 골칫거리들의 포토스팟 독점. 별일 아니지만 일일이 기록하는데 일손이 꽤 들거든. 그래도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았다는 건 텐녀 봉행이 사람들의 신임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겠지. 이로돌이 축제 경비는 슈그님의 명령이야. 텐녀 봉행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힘들어도 보람 있어. 헤헤, 근데 아무리 바빠도 여긴 왔네. 슈그님의 인형을 사려는 거지? 우리도 하나 사고 싶어. 인형은 무슨...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었을 뿐이야. 금방 갈 거야. 아이,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 실은 네가 전에 인형을 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1등으로 줄 섰다는 얘기를 미코에게 들었어. 공사님은 왜 그런 일까지... 됐어. 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할 뿐 숨긴 적은 한 번도 없어. 근데 정정해야 할 게 있어. 어? 그게 뭔데? 그건 인형이 아니라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 모양의 조각상이야. 알겠어? 위대하신 나루... 알겠어. 이번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은 처음 발매하는 신상이야. 수량이 300개 미만이라 인당 하나만 구매할 수 있지. 새벽부터 줄 선 사람도 있어. 너희는 지금 왔으니 벌써 다 팔렸을 거야. 그건 몰랐네. 그럼 사라는 아침 일찍 와서 줄 섰겠네. 사라는 샀어? 평소라면 직접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을 영접했겠지만 지금은 이루돌이 축제 공무가 더 중요하니까. 가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우린 근무 중이었으니 아쉽지만 이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아, 그렇구나. 안타깝네. Maybe we can buy someone from somebody who bought it. 대리 구매를 부탁했지. 대리 구매도 되는 거였어? 인당 한 개라며. 이렇게 인기 많은 인형. 대리 구매할 사람을 찾기 어려웠을 텐데. 나도 걱정했는데 야예 공사님이 며칠 동안 수고 많았다며 도와줄 전문가를 찾아주셨지.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루카미 다이샤나 야시로 봉행 소속일 테니 묻기 곤란하더군. 시간을 보아하니 지금쯤 샀겠어. 이번에 궁사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대리구매를 구하지 못했을 거야.
새벽 기상이 가능한 의지와 커다란 체격이 있어야 인기가 제일 많은 상품을 살 수 있지. 새벽 기상의 의지와 커다란 체격. 이제 도마? 응? 무슨 소리지? 그런가? 그래, 여기 너무 오래 있었군. 아. 다음 행사장을 순찰하러 가야겠어. 이로돌이 축제를 편안히 즐기길 바랄게. Never mind. 리바이스? 네가 그 전문가야? 조용히 해. 아직 얼마 안 갔을 수도 있어. 아니야. 난 인형을 사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여길 지키고 있었다고. 근데 기다리다가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서. 어어. 진짜 조금만 자려고 했어. 조금만. 인형을 못 사면 탱유봉행의 탱구가 날 잡아들일 거야. Nope, that's really gonna happen. 탱구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된 이상 이달 월급으로 인형을 구매한 사람한테 살 수밖에 없겠어. 진짜? 다행이다. 이건 내 월급 주머니야. 꼭 아껴 써야 해. 에이. I don't think anyone would give up that statue. 모처럼 이나즈마에 와서 일찍 일어났는데도 못 샀네. 이번 발매 수량이 예상보다 적어. 다음에 또 언제 판매할지 기억도 없고. 기왕 온 김에 다른 기념품을 대신 살까? 너희도 못 샀어? 이상하네. 내가 아침에 줄 서면서 이미 산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내 친구는 새벽부터 나와 대략 100번째로 줄을 섰어. 내 순번은 친구보다 150번 뒤였고. 계산해보면 살 수 있잖아? 안 되겠다. 이따 가게 주인한테 물어봐야겠어. Did somebody steal them? 쇼군 팬클럽. 너희 표정을 보아하니 이번에 발매한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을 못 산 모양이구나. 옆. 팔라고? 난 팔 생각 없어. 이거 아주 힘들게 구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알아봐. Darn it. 이럴 수가. 이제 끝장이야. I guess we'll have to make one. 못 산 사람이 많더라고. 가게가 수량이 잘못된 게 아닐까? 아니면 하늘 정원에 가서 물어볼까? 희망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겠지.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이 생겨서 자리에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게를 맡아서 자세한 상황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장부에는 판매량이 300개가 많네요. 그럼 뒤에 있는 인형들을 갖고 와서 팔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이건 다 전시용으로 둔 샘플이에요. 다른 손님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이번 이로돌이 축제에서 판매한 조각상은 첫 물량이고 다음 기회가 있으니. 하지만 다음 판매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분은 이걸 사려고 몬드에서 왔어요. 저보다 일찍 일어났고 훨씬 앞에 있었을걸요? 이분도 못 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량이 안 맞잖아요. 이나즈마의 축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진짜 엄청 빠르게 팔린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장부를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Somebody buy more than one?
아니면 텔뉴 봉행의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맡길까요? 텔뉴 봉행? 안 돼! 당신들은... 에? 이런 일을 야시로 봉행해서 관리하나요? 에? 맞아! 이 일은 우리가 조사할 테니 텐뉴 봉행을 부를 필요 없어! 그들도 바쁘니까... 이상하네... 사유가 왜 갑자기 의욕이 넘치지? 쉿! 텐뉴 봉행에 보고하면 분명 구조사라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인형을 못 산 게 들통나잖아... 아무튼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텐뉴 봉행을 부르지 마. 이미 조사에 착수한 사람이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볼게요. 기왕 왔으니까 인형을 못 사면 다른 걸 찾아볼게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지할게요. 근데 조사한다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없잖아. 진짜 손님들이 잘못 센 건 아니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줄 선 증인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 말이야? 아쉽지만 난 계속 자고 있었어. 소리? 생각 좀 해볼게. 네, 다 골랐어요. 이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생각났어! 오늘 아침에 다음에 또 오세요를 여러 번 들었어! 에? 여러 번이나? 아, 딱 300번 들었어? How... 그건 좀... How would you know that? 아! 또 오세요가 들릴 때마다 적어도 코를 16번 골았어!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냐고! 코골이 16번이면 대충 1분 걸리니까 물건을 준비하고 중간에 상자를 옮기는 시간까지 더하면... 맞아! 지금 발매한 지 4시간밖에 안 지났으니까 수량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Is that how it works?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도 살 수 있었어! 아마도... 아무튼 임무에 실패한 건 나쁜 사람이 수작을 부려서야. 사유가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그럼 수작을 부린 사람이 누굴까? 이번 한정 판매는 관리가 엄격해서 인당 한 개만 구매할 수 있어. 신분도 확인해서 기록해야 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줄을 여러 번 서서 사는 건 불가능해. 사라가 질서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새치기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진짜 누가 수작을 부렸다면 구한 인형을 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겠지. 방금 힘들게 인형을 구했다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자. 무슨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내가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을 구한 방법을 알고 싶다고? 꿈깨! 왜? 네 인형을 가져가려는 것도 아닌데? 묻지 마. 아무튼 안 알려줄 거야. 이럴 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맞아. 우린 전문가야. 미안. 그래. 눈치챘으면 미리 말해두는데 함부로 떠벌리지 마. 아침 일찍 줄을 섰는데 조각상이 매진이더라고. 억울해서 하늘정원 뒷문으로 가서 직원에게 다음 판매 시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직원이 조각상을 상자째로 바리바리 옮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 근데 난 돈 냈어. 정정당당하게 직원한테 산 거라고. 정정당당한지는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Oh no. 텐뇨 봉행? 이로도리 축제를 틈타 매점 매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조각상은 전략물자가 아니고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자유, 내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해 장부를 조작하고 물건을 유용한 건 범죄다. 하늘 정원의 상황은 이미 조사했다. 장부는 문제가 없지만 돈 상자에 담긴 모라 중 두 보따리에 돌이 섞여 있었지. 그럴 수가. 증거 수집을 위해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을 바치거라. 손실은 범인을 잡으면 전부 보상해주지. 알겠어요. 직원이 가짜 장부까지 만들었을 줄이야. 우와, 사라가 이렇게 빨리 그들의 움직임을 알아챌 줄은 몰랐어. 우리도 단서를 방금 얻어서 아직 체포에 동원할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 이 사람은? 잡혔다. 어? 네가 바로 궁사님이 부른 전문가인가? 왜 계속 안 보이나 했네. 우리는 인형,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 수량이 맞지 않은 사건을 조사 중이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근데 그 일은 이제 텐요 봉인이 넘겨받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실은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에 대해서. 그래, 수고했어. 그럼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아, 맞아 맞아! 사유는 저녁 내내 직원의 내막을 조사했어. 그러다가 발매 시간을 놓쳐버렸지. 근데 만약 직원이 물건을 숨기지 않았다면 분명 살 수 있었어요. 그래, 결국 못 샀구나. 죄송해요. 이건 누가 농간을 부려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은 공무가 우선이라 체포 방안을 세워야 해. 너도 너무 자책하지 마. 정보에 따르면 용의자가 벌써 행사장 근처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고 있다고 해. 근데 장소도 은밀하고 용의자의 움직임도 아주 신중하다더군. 바로 추격하면 물불안거리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 먼저 주의를 돌릴 사람이 필요한데. 밤샘 조사로 너희는 그 사람의 내막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의 신뢰를 얻는 데는 너희가 적임자지. 다들 다시 한번 텐요봉행에 힘을 보태주지 않을래? 네, 저희한테 맡겨요. Transaction site nearby 68 meters. This is secret. Huh? 너희는 누구 소개로 왔어? 지금 단속이 심해서 기존 손님의 소개가 아니면 안 받아. 그 녀석이군. 좋아, 여기서 물건을 산 사람은 맞으니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이 물건은 요즘 공급이 달려. 그 녀석이랑 같은 가격에 살 생각은 접어둬. 가격이 또 올랐어?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사기 싫으면 관둬. 이 물건은 가치가 더 오를 거라고.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 이제 파는 곳도 없을걸? 가격을 더 깎아줘요. 그만 중얼거리고 가격을 제시해봐. 그래 그래,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왠지 더 흥정할 수 있을 것 같아. Really? 흥정은 무슨, 살 거야 말 거야? 너희 그냥 심심해서 온 거지? 안 살 거면 귀찮게 굴지 마. 시끄럽다고. 자리 옮길 시간도 없겠어. 옮길 필요 없다. 직권 남용, 장부 위조, 범죄 증거가 명확하니 봉행소로 같이 가줘야겠군. 텔리오 봉행? 언제부터?
설마 방금 흥정할 때? 후후, 순순히 항복해!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물건을 숨긴 곳을 실토했어. 지금 회수할 사람을 보냈어. 이제 하늘 정원에서 물건을 정리해서 내놓으면 다시 줄을 서서 살 수 있겠지? 이번에는 임무를 꼭 완수할 거야. 그건 아마 안 될 거야. 숨긴 물건은 증거로 봉행소에서 보관할 거야. 당분간 다시 판매할 순 없겠지. 오. 그럴 수가. 너희가 대신 가게 주인에게 알려줘. 난 먼저 봉행소로 돌아가서 상황을 알아볼게. 사라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역시 조금은 슬프겠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와이 스테어스. 그렇군요. 수고하셨어요. 가능한 빨리 보상 방안을 생각해서 고지할게요. 아, 잠시만요. 이건 저희 가게 전시용인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이에요. 샘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예.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바람에 여러분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너무 소소해서 사죄의 뜻으론 부족하지만 부디 받아주세요. 진짜? 이 인형을 사라에게 주면 임무를 완성한 거겠지. 한참 긴장했다가 안심되니까 바로 졸려. 부탁이야. 이 인형을 봉행소에 전해줘. 사유는 이제 쉬어도 돼. 이지 사유. 됐어. 사라! 우리가 뭘 가져왔는지 봐봐! 응? 이건 설마? 그동안 너무 바빴더니 자세히 감상할 시간도 없었네. 우와, 자세히 보니까 진짜 정교하다! 그야 당연하지. 이건 야에 출판사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가 디자인하고 이나즈마성 최고의 칠기장이니 손수 만든 조각상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쇼군님의 장엄한 모습을 천분의 일이라도 재현할 수 있겠어? 조각상의 미모를 새 것처럼 유지하려면 특별 제작한 감실에 모셔야 해. 항상 깨끗이 먼지를 닦아야 하지. 장인을 불러서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Oh no. 사라! 사라! 어? 왜 그래? 내가 정리한 위대하신 나루카미 쇼군상의 관리법 다섯 가지 중 아직 첫 번째도 다 말하지 않았는데. 작은 인형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니. 미코가 나에게 이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쇼군님! 쇼군님께서 어찌... 한가해서 천수각 밖에 좀 나와봤을 뿐이야. 응? 이 인형은 네가 산 건가? 그게 여행자가 산 곳입니다. 응? 너도 이런 걸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쇼군님, 이로도리 축제를 계속 지켜봐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해. 사라의 뒷모습이 슬퍼 보여. 천수각에 인형이 하나 남아있어. 야의 출판사에서 보낸 샘플이야.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없으니까 너에게 줄게. 군자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 법.
너에게 준다고 했으니 처리는 너희가 알아서 해. 다른 사람에게 줘도 괜찮아. 오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귀찮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바로 전달해 줄게. 보낸 이는 네 이름으로 하고. 왜?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야? 좋아. 돌아가면 바로 차인꾼에게 준비하라고 할게. 참, 이로돌이 축제에서 근심 걱정 없이 소원을 이루길 바래. Aren't you gonna check out the festival? There's one picture that you might like. If you swatch it with elemental sight or splash water. Yeah, I got the statue.